제가 3년 동안 터줏대감이었던 한 영어 동네 영어 선모임에서 만났고 한 달 만에 조금 눈이 맞아서 바로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결혼 전에 동거를 했을 때 오빠 꽤나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문제없이 결혼을 계속 추진해서 결국 결혼에 골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인이요? 신혼여행을 기점으로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 기억에는 신혼여행 가서 그걸 안 했어요. 그런 부부관계를. 21년 11월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한 횟수가 10번이 안 넘을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내가 오빠한테 예뻐 보이지 않고 오빠가 원하는 얼굴과 몸매가 아닌 게 혹시 좀 그런 영향을 끼쳐서 더 우리가 스트레스인가?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빠랑 2021년 2월에 만나고 지금까지 같이 사는 동안 딱 세 번 그 표현을 들어봤어요. 예쁘다. 결혼식 당일, 결혼 준비할 때 스튜디오 촬영 당일, 제가 엄청 살을 열심히 빼고 다이어트를 하고 꾸민 날 그 3일만 그 예쁘다고 직접 칭찬을 해주었고 그때 말고는 오빠가 제 외모에 되게 만족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런 문제는 딱 직설적으로 물어야 되는데 아내가 가장 가족처럼 보이는 이유가 딱 뭐예요? 일단 다이어트? 일단 다이어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구나 본인이.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 너무 거리낌이 없어요. 네? 약간 왜요? 저도 그냥 집에서 벗고 있으니까 벗고 있다고요? 네. 약간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아 진짜? 에덴 학원에서 야 그거 나뭇잎이 나뭇잎이었나? 저희는 그냥 집에 가면은 그냥 답답하니까 약간 이게 그냥 플레덩 벗고서 그냥 그러고 있다는데. 그러면은 우리 파랑 남편님은 혹시 그런 술을 마셨을 때 그런 좀 작용이 일어나진 않으세요? 일어났었었는데 이제 또 아이가 생길까봐 이제 딩크족이 약간 있으니까 지금은? 네. 아직까지는 이제 네, 지금은 아직은 네. 딩크족. 예, 네, 아직은 딩크족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제 살짝 겁이 나는 거예요. 약간 그래가지고 이게 복합적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와이프랑 그렇게 관계를 못 하겠더라고. 그럼 파랑 아내님은 그래서 저는 파랑 아내님한테 무슨 불만이 있을까 사실은 남편분 그죠? 궁금하죠? 저는 없을 것 같은데 볼게요. 억울하면 이제 뭐 헐링도 있고 약간 뭐 좋아함도 있고 애정도 있고 해야 되는데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약간 떨림이나 설레임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씬하고 이제 막 이렇게 그런 분을 좋아했었거든요. 날씬하고 약간 원래 이상형이. 예, 원래 이상형이.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맨날 살 빼라 막 이성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이성으로 보고 싶으니까 약간 그렇게 해서 자꾸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이성적인 관심? 예. 그런 게 몇 퍼센트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15% 남은 것 같아요. 한 15% 남은 것 같아요. 한 15%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분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은 너무 포근하고 너무 푸득해서 아무 이성의 느낌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좀만 살 빼면 이쁘잖아. 이쁘고 멋지잖아. 결혼식 때 봤잖아. 그러니까 좀만 살 좀 빼고 자기 관리 좀 하자. 제가 궁금한 건 그냥 뭐 살 빼면 더 예쁠 것 같아 이런 말 말고 지금 한 말처럼 너에 대한 그 이성적인 감정 여자로서 느끼는 감정이 15% 남았다 이 정도 이런 느낌의 얘기를 혹시 직접 한 적 있어요? 아니죠. 처음 들었죠. 그 얘기는 처음 들었죠. 들었을 때 기분 느낌이 지금 굉장히 얼마 안 남았구나 지금 이제 곧 10% 5% 떨어지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아내한테 저렇게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해요? 그죠? 결혼 전부터. 아니. 언니 예쁘든 안 예쁘든 살이 쪘든 안 쪘든 외적인 표현은 그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저 말 들으면 지금 잠깐 나가서 저방 가가지고 막. 아 지금 당장 빨리 말 탈 것 같은데? 아... 좀 못 참아요. 지금 결혼 준비 중이잖아요. 네. 살을 좀 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 안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이게 외적인 걸로 이성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내면적인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냥 어떤 15%인지가 궁금하긴 해요. 일단은 여기는 우리가 방송을 위해 온 것 보다 본인들이 행복하게 해서 왔잖아요. 일단은 좀 다 말했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하게 한번 남편분과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